플로리안, 우리 재밌게 경기해보자. 나도 다 말할 것 같아요. 네. 어머, 먹을 치라길래 그때부터 조금 싸늘했어요. 제가 파운딩을 최소 10번 이상 당했어요. 엄청나게 맞고 이긴 거네.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최고 화제작 피지컬 100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 2화는 패스하고 3, 4화 리뷰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니까 긴 말 안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같이 리뷰를 도와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넷플릭스 피지컬 100 사전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분을 언급했었죠. 바벨라토르의 리쌤님 나와주시죠. 와, 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라토르 리쌤입니다. 너무 아쉬워. 아, 아 저도 아쉬워요, 진짜로.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1등이었는데. 초반에 이제 3초 정도에 플란체가 나오는데. 아, 맞아요. 그거 보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네요. 저도 그거 보고 우리 진명이 나온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나 분량이 좀 나오나? 이거 좀 볼만하겠는데? 했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럼 피지컬 배 혹시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저도. 재밌어서 두 번씩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아, 진짜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왜 이준명 안 나와? 제가 너무... 진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언제 나오냐? 왜 분량 안 나왔냐? 왜 이준명 소개 안 나오냐 했을 때 사실 가장 난감한 사람은 저거든요. 저도 방송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보면 여기다 걸어서 네, 맞아요. 손이 파들파들 거리시는데. 아, 맞아요. 진짜로 경기 끝나고 괜찮으셨어요? 며칠 동안 팔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았어요. 신경이 완전 눌린 상태로 아니 매달리니까. 이거 어제 제가 해봤어요. 이거 하면 누구나 다 하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아파. 영상 보면서 저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잠깐 매달렸는데 와 이거 20초도 매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 네. 지금 난리예요 지금. 네, 진짜 난리예요. 다 한다고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나도 네. 이렇게 하면 10분 할 것 같아 하고서 했는데 네. 이거는 진짜로 집념. 내가 우승하겠다는 집념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아 그리고 네. 3, 4화에서 참호전투. 또 참호전투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또 참호전투 짧은 분량이지만 조금 나왔죠. 그걸 잠깐 볼까요? 그로부터 3시간 후. 와 근데 어제 그 네. 흑자분 채널에서 봤는데 이분이 약간 상금 노하우를 쓰셨던 분인데 네. 실제로 붙어봤잖아요. 네, 붙어봤습니다. 피지컬 차이가 엄청 나지 않았어요? 키도 엄청 크시던데. 체급 자체가 저보다 더 상이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약간 좀 이렇게 파운딩 당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어요? 3분 동안 제가 파운딩을 최소 10번 이상 당했어요. 딱지치기 네. 당했구만. 딱지치기 당했죠. 어떻게 이겼어요? 딱지치기 계속 당했는데? 제가 또 이제 상체충 아니겠습니까? 네. 바벨컬 60kg에 악력 90kg의 힘으로 상체로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이긴 거네.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지목했어요? 네, 제가 직접 지목했어요. 그 매달리기 상위권 50명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경기장이랑 경기 상대를 직접 지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나라면 좀 약체를 골랐을 것 같은데 일단 여자는 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여자는 경기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단상에 내려가서 저랑 같이 한번 신나게 뛰어놀아 보실 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답이 안 왔어요? 너무 썰렁하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나도 다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마침 이제 플로리안이 보인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뭐 지목하면서 뭐 서로 이제 인사 나눌 때 플로리안 우리 재밌게 경기해보자 우리 분량도 나오면 좋으니까 서로 재밌게 뛰어놀고 해보자. 오케이 준명 됐네. 네 경기 시작 전에 플로리안이 그 눈가에 검은 먹을 칠하길래 그때부터 조금 싸늘했어요. 뭔가를 하려나?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썸뜩하지? 했는데 내동댕이 찾았지만 이제 또 이제 4화에서 제가 또 조금 나오니까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로부터 3시간 후. 와, 이거 뭐야 이거? 이 대기실은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한쪽에는 막 아파트 3층 높이 정도의 그 프로틴이나 이런 거 다 진열이 돼 있고 3층? 네, 아파트 엄청 3층? 높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한 3층까지는 좀 에바네요. 그리고 뭐 물구나무 네. 서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 맞아요. 그 마지막에 90도 푸시업 한 사람 준명아 너 아니야?
네, 접니다. 아, 역시. 네. 아니, 계속 걷다가 누군가 내려온 척 하면서 또 올라가는데. 아, 맞아요. 어, 저 정도면 준명인데? 그게 어떻게 찍게 된 거냐면, 이제 물구나무 되는 사람들끼리 임팩트 있게 등장해보자. 그래서 제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했을 때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편집본으로 보니까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끼리 무구나무로 임팩트 있게 등장! 이런 뉘앙스로 좀 나왔더라고요. 네, 또 네. 이 작가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약간 그걸 마지막에 90도 푸시업 할 때도 그게 모자가 있으니까 그치, 네, 자켓에 맞아. 제 실루엣밖에 안 나와요. 얼굴도 안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형님처럼 얼추 이제 짐작해서 아, 이준명인가? 이런 느낌으로 다들 네,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연지가 계속 되고 있지만 아, 네. 여기 출연하면서 소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짧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현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촬영하고 돌아오고 또 다음 주 가면은 어느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 오늘은 또 어떤 팀이랑 어느 상대랑 어떤 경기를 할까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그 무대에 들어가니까 그 과정도 너무 생생하고 재밌고 넷플릭스에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희소성이 있잖아요. 너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4화 마지막에 보면 네. 마지막인가 중간인가? 아무튼 그거 하잖아요. 그 모래사냥 들고서 아, 맞아, 맞아. 뛰는 거 네. 그거 했어요, 그것도? 아, 저도 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56화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진짜 팬이어서 물어보는데 네. 수성훈 선수님 아, 네. 실제 보면 어때요? 아, 저는 그 처음에 1화에서 100명 토로소가 다 이제 원형 형태로 둘러싸여 있고 마지막에 성빈이 형 나오고 그리고 추성훈 선수님 나오시잖아요. 아, 근데 저는 추 선수님 나오실 때 그 임팩트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서 99명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뭔가 임팩트? 와, 너무 강렬했습니다. 첫 등장이. 네, 이렇게 오늘 바벨라토르 리쌤님이랑 같이 피지컬 100 3, 4월 리뷰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먼저 또 보셨지만 같이 리뷰하면서 다시 봤는데 오늘 또 어떠셨나요? 일단은 실제로 피지컬 100을 뛴 이준명과 함께하는 리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아, 잘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라 드로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우승해? 그러면? 나. 대박인데?